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유성 포마드 리뷰를 준비했고 왜 양양에서 이 영상을 찍느냐.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 저는 양양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프로스펙터스 콜마인 포마드 리뷰를 할 건데 왜 양양에 와 있느냐. 바로 유성 포마드이기 때문이죠. 크루드오일은 일단은 유성 타입이에요. 그래서 샴푸로 잘 안 씻기고 비누를 꼭 해줘야 되는 그런 타입이고, 따뜻한 물 기준으로 머리 한번 비누로 감고 샴푸 감고 하면은 한 50% 정도 지워져요. 그러면은 다음날 일어나서 드라이 할 때 그루밍 톤이 바른 것보다 조금 더 말 잘 듣는 정도로 남아있고, 아무래도 세정력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성 포마드는 사용을 안 하시겠죠? 근데 오늘 유성 포마드를 소개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뭐 가격 용량 이런 거는 뭐 35,000원에 4.5온즈에서 128g, 그래서 가격은 살짝 비싼데 용량도 그냥 넉넉한 편이고, 유성 포마드다 보니까 오래 쓸 수 있어요. 조금씩만 써도 많이 세팅이 잘 되기 때문에 오래 쓰실 수 있는 게 유성 포마드의 장점이긴 하죠. 이 브랜드 자체가 가격이 3만원대다 보니까 다 뭐 감안하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꽉 디자인은 그 크루드 오일이다 보니까 오일, 그리고 오일 베이스드 유성, 그래서 그런지 색깔도 살짝 그런 기름기가 있는 그런 색깔이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통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머리에 발랐을 때 그 기름기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스펙터스 그 특유의 그림은 안에 보면은 유전 터진 그림이거든요. 오일을 아주 잘 표현했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향. 향은 섹시한 남자의 향. 조금 시원한데 조금은 무겁기도 한 그런 남자 향수 향이 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이에요. 제일 뭐 지금까지 써본 포마드들 다 합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 자, 질감은 이렇게 살짝 껌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뭔가 젤라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아니면은 녹은 캐러멜 이런 느낌. 네, 유성이라서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발라볼게요. 역시 유성 포마드답게 부드럽게 손에서 녹고 손 온기만으로도 충분히 녹아져요. 오늘 머리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예 드라이도 안 하고. 지금 앞에 거울도 없어서 어떻게 발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쓱쓱. 빛도 없고 그냥 손으로. 발림성은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약한 유성들이 진짜 10-10 줄 수 있을 만큼 잘 발리고, 얘는 그래도 좀 고정력이 있는 유성이라서 살짝 찐득하게 발리긴 하는데 수성 포마드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잘 발리죠. 지금 이 고프로 그 카메라 렌즈에 비치는 모습으로 만질려다 보니까 상당히 쉽지 않네. 아무튼 이렇고 어떻게 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정력은 제가 써본 결과로는 한 7점 정도? 막 엄청 세지도 않고 더 약하지도 않아요. 근데 유성 포마드 왜 쓰냐? 머리 고정하려고 쓰는 거 아니고 계속 수정하면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7점이면 충분한 고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광은 지금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빤딱빤딱해요. 그리고 이 광이 하루 종일 유지돼요. 그래서 유성 포마드를 쓰시는 분들의 특징은 광을 하루 종일 유지하고 싶고 빗질만 했을 때 다시 재수정할 수 있는 그런 매력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성을 쓰시는 분들은 진짜 유성을 많이 찾으세요. 유성만 쓰고. 왜냐면은 유성만의 확실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유성 쓰시는 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할 거. 유성 포마드 쓰면은 세정이 어려운데 탈모나 두피, 모발,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 않나요?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유성 포마드를 세척을 잘 못할 경우에는 모공을 막아서 두피에 악영향을 미치고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세척만 잘 해준다면 수성 포마드 쓰듯이 큰 악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세척이 좀 어렵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유성 포마드 리뷰를 준비했고 왜 양양에서 이 영상을 찍느냐. 바로 이따 서핑을 할 건데 물에 빠졌다가 나왔을 때 이렇게 싹 넘기면은 이 헤어스타일이 다시 유지가 될지, 머리가 홀딱 젖은 생쥐마냥 이상해질지, 아니면은 깔끔하게 넘겼던 그 머리가 다시 나올지, 이걸 한번 이따가 확인해 봅시다.
이거 이런 큰 건지 안 큰 건지도 모르겠네. 이거 한 건지 진짜 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머리는 아직 완벽합니다. 자, 머리가 무사했지. 안 빠져가지고 모르겠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이런 꼬마들 살아 있습니까? 이거는 찐 리뷰, 리얼 찐 리뷰입니다. 서핑을 1시간 동안 지금 타고 물에 몇 번 빠졌는데 머리 이런 꼬마들은 바로 느낌. 본인이 물놀이 좋아한다, 서핑 할 거다, 뭐 머리가 물에 젖었다가 다시 만질 거다, 비 오는데 멋있게 다니고 싶다. 유성포마드. 다른 대안은 없어요.